네, 세 분의 논조가 조금씩 다릅니다. 이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분위기가 점차 턴어라운드 되면서 모든 게 불확실하던 시장이 이제는 좀 더 가닥을 잡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신데요. 그동안 여러 피크아웃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피크아웃 된 것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? 예, 일단 미국 시장 이제 그 상승을 했는데 11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폭의 피크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가 있죠. 월스트리트저널에서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, 12월 달 금리 인상 폭을 0.5%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12월 달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치가 0.75였기 때문에 0.5%만 돼도 시장에 이제 상승이 나오죠. 제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11월 달 금리 인상 되고 나면은 시장 바닥, 나온다. 그 반등 나온다. 시장 바닥은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. 지난주에. 반등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은 11월 달에 금리 인상 폭의 피크가 나온다. 이게 이제 근거였죠. 저는 12월 달에 0.75는 너무 과하다.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은 0.75를 12월 달에 하게 되면은 11월, 12월 0.75씩 하게 되면은 연말금리가 4.75가 됩니다. 이거는 너무 좀 급한 충격을 좀 많이 줄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걸로 보이고 저는 분명히 0.5도 사실은 과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하면 0.5일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.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하고 또 거의 다 그 힘을 좀 실어줬습니다. 과도하게 긴축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 있다, 뭐 이러면서 이제, 그러니까 여는 총재들 중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그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이제 돈다는 소리고요. 이러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0.75% 인상 확률이 50%인데, 그 전날에 74%에서 75%에서 여기까지 50%까지 빠졌으니까 오늘 밤에 또 빠지는지 좀 보도록 하죠.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. 국채금리하고 달러도 국채금리 은봉 나오고요. 달러가 모양새가 보니까 지금 달러 잠깐 좀 보면은요. 달러 형태가 상당히 지금 고점에서 저항을 많이 받는 형태입니다.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달러가 이제 많이 올라왔나? 달러를 더 사기에는 뭔가 그 연준의 피봇이 지금 있을 것 같은 이제 불안감, 환시장 내에서는 불안감이죠.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달러가 만약에 이번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10일 밑으로만 내려와도 상당히 달러가 좀 급하게 빠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이제 좋은 가능성으로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이제 피크아웃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피크아웃이 멘션 피크아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금리 인상 폭의 피크아웃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11월 달 금리 결정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FOMC 때 금리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FOMC 이후에 성명서가 중요하겠네요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감은 있겠죠. S&P 500이 급하게 또 올라갔으니까 가령 오늘 같은 날은 떠서 시작하게 되면 S&P 500이 또 은봉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해야 좀 날아간다기보다는 좀 이제 그런 경계감들을 좀 소화를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가 유력할 걸로 보고 있고 S&P 500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? 차트를 좀 보시면은 뭐 차트상으로도 이제는 그 이런 뭐 우리가 잘 아는 역헤드앤 숄더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네요. 하지만 위쪽에 3800선 부근에 여기 이런 갭 있죠. 여기 이렇게 지난 그 6월 달에 만들어졌던 갭들이 있습니다. 이런 데들이 다 저항대입니다. 그래서 이런 데 넘으려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래서 바로 가지 못합니다. 그래서 아마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가 이번 주는 유력할 걸로 보입니다. 3800선 정도 상단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횡보 정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또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도 많이 있습니다. 미국 쪽에는 알파벳,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, 애플, 아마존 다 실적 발표 있고요. 굉장히 유력한 업체들이죠.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차, SK하이닉스, LG에너지솔루션, 삼성전자, LG전자.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그 전 세계 이제 실적에 아주 굵직한 회사들 다 실적 발표가 있는 주간이라서 아마 실적이 나오면서도 왔다 갔다 이제 시장이 좀 등락을 좀 할 걸로 보입니다. 우리 코스피로 보더라도 2280이 강한 저항대입니다. 코스피도 보시면은 이런 데들이 갭자리죠. 이런 갭자리들은 늘 저항대입니다. 그래서 이런 데를 뚫고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. 이번 주는 코스피도
횡보세 하지만 종목 장세는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. 오늘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날 따라잡게 하시면은 어쩌면 내일 바로 물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강조분 전략, 강한 종목을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거, 이 전략 계속 유지하시고요. 관심 섹터는 저는 2차전지 늘 그 첫 번째 섹터죠. 그리고 조선 턴어라운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. 자동차 실적은 좋다. 특히 부품주들. 반도체 바닥 잡은 것 같고요. 방산, 이제 박스권, 큰 박스권 오랫동안 그릴 겁니다. 반등 노릴 수 있고. 신재생 쪽도 모멘텀 죽지 않았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